산타 TV. 짠. 산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때 천마산 같이 갔던 친한 예쁜 동생들하고 수락산에 왔습니다. 오늘 수락산에 기차바위에 한번 올라보려고 왔어요. 그리고 수락산의 단풍도 멋지게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하연님. 오랜만에. 추워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희준님. 저 안 힘들어요. 제가 키워왔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지금 좀 아침 일찍이라서 그런 거 같긴 한데 엄청 추워요. 지금 입김도 나고. 그러면 오늘은 수락산에 올라서 또 멋진 거 많이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지하철 7호선 장암역 1번 출구로 나와서 건너편 편의점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직진이에요. 수락산 코스 초입은 여기가 완전 계곡길이어서 바위가 엄청 많습니다. 바위로 된 계곡길 그리고 돌계단을 따라서 쭉 정상능선까지 올라갑니다. 정상능선 올라타면 바로 기차바위가 거의 나오거든요. 올라가서 기차바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르다 보면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셔야 기차 바위를 오를 수 있어요. 방금 전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오고 나서 이 계곡길을 따라서 쭉 직진해야 합니다. 낙엽으로 길이 많이 가려져 있어서 저희는 길을 잘못 갔어요. 이런 이쪽. 왜 산에서 길을 잇는 자 이랬다. 그지 낙엽. 여러분 지금 저희는 등산로를 따라오다가 여기가 지금 낙엽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계곡길로 오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길을 살짝 잘못 들어가지고 약간 리얼한 숲길로 지금 다시 정상 능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하게 다시 정상 능선길로 합류하겠습니다. 괜찮지? 어. 좋아, 좋아. 희주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지. 아, 오케이. 다들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안 떠나냐? 벌레? 어딨어?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해가지고 미안했는데 계속 즐겁게 등산해서 고마웠습니다. 야, 우리 벌써 이뻐. 도봉산 자운봉의 모습입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도봉산의 모습도 엄청 멋지게 보이네요. 오늘 수락산은 지금 아침 날씨가 겨울이 찾아온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들도 많고 단풍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서울 쪽에서 단풍 구경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마지막 단풍 구경 놓치지 마세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기차 바위가 나타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아주 엄청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가래선이랑 완전 다른 곳. 짠. 와, 진짜 멋있다. 이제 기차 바위 여기를 안 타고 돌아서 올라가는 거. 드디어 기차 바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짠! 자, 지금 희주씨 올라갑니다. 희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연이는 기차 바위가 너무 재밌었답니다. 겁이 없는 친구예요. 이제 기차 바위를 넘어 능선길을 따라 수락산 최고 정상인 주봉으로 갑니다. 밥? 기차 바위 괜찮으셨어요? 무서워. 잘 올라오던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 산행에 접어들면서 해도 짧아지고 등산로에 이제 낙엽도 엄청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어두워지고 하면 산에서 이제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부터는 해지기 전에 한 4시 이전으로 등산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산을 계획하실 때는 그 전에 내려올 수 있도록 코스 계획을 짜고 등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수락산 정상 주봉에 도착합니다. 주봉에 도착해서 멋진 거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다 왔다. 여러분, 진짜 다 왔어요. 그리고 기차 바위 갈 때 장갑은 필수입니다. 장갑도 이런 거 말고 손가락 다 있는 거. 손가락 다 있는 거 무조건 챙겨가세요. Thank you.
여기서 사진 찍고 놀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봉 바로 아래. 오잉? 여러분도 친구들과 이런 멋진 사진 남겨보세요. 세팅해놓은 거 너무 귀엽다. 저희는 이걸 다 먹고 내려가서 또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장암역에서 시작해서 지금 기차바위 주봉 넘어서 수락산역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하산할 때는 제가 촬영을 잘 안 했었는데 위험해서 여기는 하산길이 오늘 단풍이 너무 멋있게 있어서 지금 하산하면서도 촬영 좀 해서 단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려가서 맛있는 걸 먹을 거예요. 짠.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수락산 장암역 코스로 출발해서 기차 바위 찍고 주봉 지나서 지금 수락산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기차 바위까지 정상 능선으로 오르는 구간은 뭐 그렇게 심한 깔딱 고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게 정상 능선까지 올라타서 이제 기차 바위 오르는데 기차 바위가 생각보다 좀 많이 가파르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위험할 수도 있어 보였어요. 우회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약간 고소공포증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기차 바위 굳이 안 타시고 우회하셔도 됩니다. 친구는 아니요. 원래 우회한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정말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셋 다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하산 코스가 단풍이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단풍뿐만 아니라 그냥 뷰가 굉장히 멋있어서 어느 계절에 와도 이 하산 코스는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산 코스까지 포함해서 오늘 총 등산 시간은 지금 한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하연이었습니다. 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여기도
산타TV.